자, 그다음에 교육학을 왜 이렇게 우리가 20점 몇점몇개 아닌데 이 부분이 다른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면접이겠죠. 2차 시험에도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교육학이라는 것을 교육학 논술 장면에서는 논리적 전개, 핵심적 개념과 또는 문제에 대한 적용하는 어떤 설명들 또는 논의 방식을 취하겠지만 이쪽에 이제 면접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기의 개인적 신념과 가치관, 어떤 정의적 태도, 정서적 태도까지 드러나야 되는데요. 교육학 수업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실상은 감흥이 없다면 면접은 사실상은 또 객관적 지식처럼 암기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학에 대한 이 학습이라는 건 말이죠. 면접, 교육학 논술 이거 두 가지를 잡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전공입니다. 우리가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또 사회과든 그다음에 자연과학 파트든 우리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교과목이 여러 가지 있죠. 그다음에 예체능 파트든 그 안에는 교과 교육론 또는 이 가령 뭐 체육만 해도 체육교육학 이렇게 설명하고 또 영어에서 영어교육학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체육교육론, 체육교습법 아니면 영어교육론, 영어교수학습 이런 부분을 출제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교육학의 기반입니다. 교육학 안에 있는 기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해당 전공 파트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교육학 또는 영어교육론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노량진에서 학원가에서는 사실 전공 파트 그 교육론을 정확하게 전공하고 정통한 사람이 강연하는 부분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공에서 내용학 일반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교육론까지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은 뭐 임기응변적으로 이제 대응해서 지금은 1, 2년 지나고 3, 4년 지나니까 좀그 전공 자처럼 비전공자 또는 영어교육론 전공이라 국어교육론 전공이 아닌 사람 하여튼 굉장히 괜찮은 강의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많은 교육학적인 오류들이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특히 교육학을 알게 되면 말이죠. 그 오류들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만약에 정통한 그런 어떤 교육론, 그 전공의 교육 과정에 대한 많은 해설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고 또는 그분에서 많은 어떤 예상되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학 20점 몇 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면접 2차죠. 그다음에 우리가 1차에서 전공의 그러니까 교육학 또는 전공의 교육론 쪽에 뿌리박혀 있는 그런 교육학 기반적인 내용들이 여러분한테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학 20% 배점이 아니죠. 면접이라는 것은 그 배점으로 봤을 때한 우리가 전체 면접의 배점의 약한30% 내외가 또는 40% 가까이 이게 관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공에서 역시 30% 정도 내외, 2, 30% 내외. 그래서 엄밀히 보면 교육학 20%. 또 면접에서는 뭐 객관적인 내용과 더불어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떤 우리 영향 인도가 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 면접, 그다음에 교육론 여러분들 전공 교육론 이쪽에 이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교육학 아주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자기 전공과 유추하면서 연관지으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는 것이 제가 기대하는 바로 교육학 수업입니다.